이 방송은 짧게 한 작품에 대한 리뷰만 듣고 싶은 분들을 위한 요약본입니다. 전체 방송에는 더 풍성한 내용이 담겨 있으니까요. 책플릭스 채널을 확인해 주세요. 능력주의란 무엇인가? 뭔가요? 한숨으로 시작하는. 사실 안 쓰는 말이 우리가 평소에 쓰지 않아요. 빵 맞아요. 이런 말처럼 쓰지 않잖아. 불평등도 사실 되게 신문에서나 보는 빡센 말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두 가지 개념이 제목에 묶여 있는 거죠. 일단 하나씩 보겠습니다. 능력주의란 뭐냐? 네. 개인의 능력에 따라서 사회적 지위를 분배하는 보상과 인정 시스템이다. 심플합니다. 능력에 따라 능력에 분배한다. 따라서. 이게 1958년에 생각보다 얼마 안 됐어요. 그렇네. 어, 58년이니까. 그러네. 마이클 영이라는 사람이 제시한 단어예요. 영국의 사회학자. 처음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수많은 능력 중에서 주로 지능 측면을 강조를 했대요. 뭐 지금도 사실 뭐 많은 능력 중에 지능이 굉장히 학교에서 특히 똑똑한 강조가 되긴 사람 하죠. 이런 거. 근데 이제 비교를 해보면 될것 같아요. 이게 왜 능력에 따라 사회적 지위를 분배하는 보상과 인정이면 그전에는 능력이 아니라 다른 거에 따라서 했다는 건가? 뭐 소위 산업화 민주화가 이루어지기 전 생각을 해보면 조선시대. 신분. 그렇지. 그치. 사회적 지위 짱짱맨이 계급이 있어야지. 누구냐? 왕. 귀족. 왕족, 귀족, 양반. 서양으로 치면 이게 귀족들이었고, 우리나라 그렇죠. 치면 양반, 뭐 이런 사람들이죠. 신분제 사회로 치면은 뭐 그런 그 혈통이나 출신 성분에 따라서 뭔가 차별 같은 게 이루어졌다. 요즘으로 치면은 피부색, 성별, 출신 지역, 학교, 이런 걸로 차별하지 말고 능력에 따라 보상을 해줘야 된다. 그러니까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이렇게 하면은 평등한 거 아닌가, 능력주의가? 일 잘한 만큼 되게 많이 받는 공평해 거니까 뭔가. 공정해 아니 보여요. 흑인이라서, 여성이라서, 특정 지역 출신이라서, 혹은 부모가 어떤 권력이 없어서 능력이 좋은데 보상을 못 받아. 그러면은 너무 억울하다는 거죠. 이제 그쵸. 그런 거는 다 하고 요즘 블라인드 채용하잖아요. 그쵸. 그런 맞아요. 것처럼 네 능력만 보여봐. 거기에 따라 보상을 해줄게라고 하면 그게 정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되게 공평하게 느껴져요, 맞아요. 진짜. 능력주의라는 단어에서 이제 그런 것들이 느껴져요. 그럼 두 번째 키워드는 불평등이잖아요. 근데 이게 왜 평등하지 불평등이야? 않다. 자, 책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능력주의에 대한 확신이 과도한 사회에서는 사회 불평등에 대한 인지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어떤 의미일까요? 자, 이게 한 미식축구 코치의 말을 예로 드는데 어떤 사람은 3루에서 태어났는데 자기가 3루타를 칠줄 안다. 친줄 안다. 내가 3루타 쳐서 이만큼 왔구나. 그렇지. 이렇게. 근데 그 사람은 3루에서 태어났어. 자, 21세기 한국 버전에 익숙한 게 있죠? 수저 수저입니다, 개그맨. 수저. 네. 금수저로 태어난 사람과 흑수저로 태어난 사람 능력을 단순 비교하는 게 과연 공정하냐? 라는 질문을 할수 있는 거죠. 노력 담론이네요. 그렇죠. 수저와 노력. 자, 근데 능력주의에 대한 확신이 강한 사회에서는 어떻게 되느냐? 수저고 뭐가 없는 거야. 그거는 그냥 금수저든 흑수저든 상관없어. 둘 중에 능력 좋은 애가 그치. 보상을 받아야 돼. 흑수저도 노력하면은 올라올 수 있어. 그렇죠. 약간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있는 자리에서 열심히 하면 다 알아봐줘. 시험 성적이 내가 예를 들어 평균 90점 되는 학생 A가 있고 70점 되는 학생 B가 있으면 장학금은 A가 가져가는 거예요. 성적 장학금이라는 게 있으면. 그렇죠. 근데 A는 학교 수업 외에 과외를 막 과목별로 할수 있어. 근데 B는 학교 수업도 제대로 못 들어 자느라. 왜냐하면 학교 하면 알바해야 되거든. 이렇게 능력이라고 인정받는 게 개발되는 조건이 사람마다 다른데 능력만 보고 보상하자고 해버리면 오히려 이 B는 계속해서 공부를 못할 확률이 높아지는 거고 그렇죠. A는 점점 더 발전하겠죠. 좀더 여유가 계속 생기고. 그렇죠. 그게 현재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불평등을 정당화시킬 수 있다는 게이 책에서 말하고자 하는 핵심입니다. 이런 능력주의 비판서가 꽤 많이 나와 있어요. 요즘 가장 유명한 건 마이클 마이클 샌델. 네, 샌델. 공정하다는 착각. 이건 이제 미국 사례로 좀 쓰여진 건데 이 책의 의미는 뭐냐? 이 능력주의와 불평등의 의미는 한국의 완전히 완전 토종 우리나라. 신토벌이 예, 네, K 마이클 샌델인 거죠. 그쵸. 이게 한국의 사회 제도 문화 또 최근에 벌어진 사건들 이거를 사례로 들어 접근을 하고 있고 뭐 시험이라든가 한국의 시험은 굉장히 독특하지 않습니까? 그쵸. 정말 유례가 없죠.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정책이라든가 학벌 철폐 운동이라든가 뭐 의대생 논란 뭐 작년에 기억하시는 분들 있을 거예요. 네. 지금도 요즘 난리죠. 네. 최근에 몇년 페미니즘 운동에서 나타난 능력주의 흐름이라든가 그러니까 최근 사례들과 한국의 사례들을 가지고 능력주의 얘기를 풀어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사회 비평서고 좀 전문력을 가진 사람들 글이 많아서 읽기는 쉽진 않아요. 하지만 관심이 있는 분들이라면 읽어볼 만하고 능력주의 뭐 관심이 있을까 싶지만 조금 거리를 좁혀보면 회사에서 저 사람 일도 못하는데 월급이 내 3배야? 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다면 갑자기 가슴에 불꽃이 일었어요. 그냥 막 내가 더 울고 그랬어. 열심히 일하는데 듣는 왜 순간 월급이 적지? 갑자기 이런 피부를 확 문제. 아니면 와닿았어요. 주변에 뭔가 자기 자랑이 너무 심하거나 내가 어디에 나왔어. 뭐 어디까지 해봤어. 그걸로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말을 쉽게 내뱉는 사람이 있다면 어디든 있죠, 그런 사람. 그렇다면 읽어볼 만합니다. 그렇죠. 확 와닿아 버리네요. 그렇습니다. 책플릭스.